미네소타 대학 산스크리트어 최우수 교수였으며 헌신적인 수행의 길을 가는 수아미로 존경받으셨던 분입니다. 현재는 수아미베다 바라띠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분의 저서 중에 하타요가 철학 입문서인 필로소피 오브 하타요가를 전해드립니다. 한국의 히말라야 요가 선생님들께서 번역해 주셨습니다. 눈을 감고 마음으로만 몸을 움직였던 그런 하타 요가의 방법 한번 해보셨나요? 실제 몸을 움직이지 않아도 집중하면서 마음으로 동작을 만들어가는 동안 몸이 변화되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는 직접 몸을 움직이면서 행하는 하타 요가를 해보실까요? 몸을 움직이면서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관찰하는 겁니다. 근육을 천천히 움직이면서 그 움직임을 지시하고 있는 마음의 상태를 관찰해 보세요. 그리고 들어가고 나가는 호흡을 인식하면서 마음이 어떻게 호흡을 인식하는지 그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서 집중해 보세요. 나는 호흡을 의식한다. 그리고 나는 근육에서 일어나는 긴장을 의식한다. 하는 걸 이렇게 단어로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마음에 입력해 보세요. 보통은 인지하지 못하는 미세한 근육과 조직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야 할 겁니다. 이제 그 근육들과 조직들을 의식한 그 상태 그대로 마음속으로 그 근육과 조직들을 해부하듯 분리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자신의 몸을 스스로 해부하는 해부학 수업 도구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호흡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계속해서 관찰해 보세요. 마음이 이러한 근육들 속에서 자극과 명령을 어떻게 보내는지를 세심히 관찰하는 겁니다. 이건 실제로 하는 운동이 아니라 생각으로 하는 운동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이렇게 생각으로 몸을 운동시키는 걸 마음으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 마음의 흐름도 관찰하는 겁니다. 한 지점에서 가까운 곳으로 이동할 때 모든 움직임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순환하고 있는 그 움직임은 각각 지점, 지점을 통해서 흐르고 있다는 걸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각으로 움직임의 지점을 집중해서 관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함께 해보실까요? 처음에는 마음으로 몸을 움직이고 두 번째는 몸으로 실제 움직인 이후 이제는 지점 지점을 생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손을 마음대로 움직입니다. 눈으로 손의 움직임을 바라보세요. 눈을 감고 손의 움직임을 바라봅니다. 손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그릴 수 있나요? 숨을 내쉬는 동안은 어떤 움직임이든 하나의 움직임만 행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움직이는 걸 있는 그대로 바라보세요. 마음이 호흡을 따라서 어떻게 움직임을 관찰하는지를 바라보는 겁니다.
마음과 몸, 그리고 지혜의 뱀인 쿤달리니는 각 수행의 단계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이세 요소들은 마음의 흐름에 큰 영향을 받지요.